안녕하세요, BGGTV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택견 도끼질의 주인공으로서 세간에는 다소 웃긴 캐릭터를 휘하댄 분이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분야의 정점을 향해 치열한 자기 연마를 하신 분이자 실제적으로도 한 분야의 무술고수로서 존경해오던 장태식님의 안타까운 비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황인무 선생님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9월 5일자로 고인이 된 장태식님의 부고 소식이 전해져 왔고, 발인은 9월 7일, 빈소는 남원의료원에서 진행된다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 분야의 고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며 전념했던 장태식님을 위한 헌정 영상이자,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택견 도끼질의 주인공이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무술의 고수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을 다뤄봅니다. 다큐멘터리 고수를 찾아서, 그리고 영화 거칠마루의 주인공이자 무술감독이었던 장태식 사범은 전북 남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서 자취를 하며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기도, 태권도, 쿵푸와 같은 다양한 무예를 접하며 무술 인생을 시작합니다. 당시 전주에는 그가 평소 존경한 이소룡의 절권도를 가르치는 도장이 없어 그가 생각했을 때 절권도와 가장 비슷하다는 복싱을 배웠으며 라이트 헤비급 전북 대표까지 할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서로서의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군 복무 시절 무술 전문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1997년 제대 후 결련 택견 협회를 찾아갑니다. 그 누구보다 더 무술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강했던 그는 결련 택견 협회의 택견꾼으로 활동하며 현역 시절 장칼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실력파 중 한 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는 1기 분량인 2001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부, 2기 분량인 2002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부, 총 9부로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인 고수를 찾아서에서 1기의 주인공으로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수를 찾아서 1기의 내용은 장태식 사범 및 정유진 사범이 서울로 올라와 여러 무술 고수들을 방문해 기술을 전수받는 스토리였고, 판타지 같던 무협지의 내용을 실제 다큐멘터리로 찍어냈다며 세간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택견편에서 도기현 스승에게 배워가는 도끼질 에피소드가 하나의 필수 유머 컨텐츠가 되면서 그는 요즘 시대에서 말하는 일종의 밈이자 필수 요소로서 일부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수를 찾아서 2부에서 무릎 부상으로 힘없이 쉬고 있던 장면 때문에 그가 무도 인생을 접었다고 일간에서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2005년 실제 무술인들로만 캐스팅을 한 영화 거칠마루에 출연하였고, 이후 한국 쿵푸와 예견 태법을 조화시켜 그만의 택견 스타일로 재창조시킬 만큼 무술에 대한 열정과 수련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한평생 무술인으로서 달려온 그의 인생은 최근 일평생 택견을 연마한 고수의 등과 손이라는 주제로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손등은 산에서 생나무를 하루 5시간 동안 약 6,000번에서 7,000번을 수년간 쳐야 얻을 수 있다는 근육인 진근의 결정체로서 유사시 정확히 상대방을 한 방에 보내기 위해 일평생을 연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며 피고름이 나오길 수차례 반복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손등의 진근을 통해 우리는 그가 무술인으로서 어떻게 그의 길을 달려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졌던 근황은 택견을 접고 고향인 남원에서 다른 분야의 일을 하시면서도 틈틈이 생활체육지도사로서 소강생들을 가르치는 등 지역을 위한 재능기부 같은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태식 사범 개인적인 질병의 악화로 그만두시고 요양을 하셨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9월 5일 황인무 선생님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아직 떠나기는 이른 젊으신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쳤다는 기보가 전해졌습니다. 무술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과 함께 전북대에서 철학과를 전공, 심리학을 부전공하실 정도로 단순한 육체 수련이 아닌 무술 그 자체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고 장태식 사범. 당신은 제가 알던 한국 최고의 무술 고수이자 한 인간으로서 귀감이 되었던 멋진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